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간센터 이혜원입니다. 네,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끼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축적되었을 때를 지방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 무게를 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 조직 검사라든지 초음파와 같은 영상 검사, 혈액 검사를 종합해서 지방간을 진단하게 됩니다. 지방간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크게 알코올 지방간과 비알코올 지방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지방간은 술에 의해 생기는 지방간인데요. 보통 성인 남성의 경우 1주 동안 소주 3병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소주 2병 이상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생기는 지방간을 말하고요. 비알코올 지방간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만이라든지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과 연관돼서 생기는 지방간을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지방간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간 내에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지방간염이라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치료가 쉽지가 않고 또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1명에서는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간경변증은 간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간으로 인해서 지방간염이라든지 간경변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에 물이 차게 되는 복수 증상입니다. 원래는 간에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합성이 되어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지게 되면 이러한 단백질의 합성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될 이러한 수분들이 배라든지 아니면 다리와 같은 데에 저류가 되어서 이런 복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를 토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식도정맥류 또는 위정맥류 출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이 딱딱해지면 간으로 가야 할 혈액들이 간으로 가지 못하고 식도라든지 다른 위장으로 가게 돼서 혈압이 많이 증가하고 갑자기 터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피를 토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간성 혼수 증상입니다. 몸에 암모니아라는 이런 독성 물질이 체외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간경변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배설이 잘 되지 못해서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혼수 증상을 일으키는 간성 혼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 조금 다르겠는데요. 알코올 지방간의 경우에는 금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경우에는 금주는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차선책으로 최소 2일에서 3일 정도 간에게 휴식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술을 마실 때 달고 기름진 안주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 또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알코올 지방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입증된 치료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체중 감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 체중의 약 10% 정도를 감량하도록 저희가 권고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갑자기 체중 감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킨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일주에 0.5에서 1kg 이내로 체중 감량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최근에는 겉으로 보기 에는 날씬한데 또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마른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에 근육이 너무 적어서 또한 지방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건강한 음주생활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서 지방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